안녕하세요 여러분, 꼴닷컴 이성모 기자입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저는 꼴닷컴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바르셀로나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요. 라리가 취재한 적도 있고 해서 나 혼자 간다 바르셀로나 캄프누 편인데, 오늘은 둘이서 캄프누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바르셀로나 시내에 있는 람블라 거리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간담회 바로 숲길 같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식당이 이렇게 즐비해 있고, 또 다른 명품을 살 수 있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는 람블라스 중앙에 있는 리세우역입니다. 리세우역에서 L3를 타면 됩니다. 저희는 이 리세우역에서 쭉 조나 우니베르시타리아 쪽으로 가서 빨라오 레이알에서 내리게 됩니다. 솔시다를 따라서 나가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 메가스토어인데요, 보티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바르셀로나 깐투누 안에 있는 오피셜 스토어인데요.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피셜. 아니 오피셜. 아 저지요. 이거 약간 탐나는데요. 매치데이 머플러. 바르셀로나와 토트넘. 여자. 맞아. 여자 시장을 보냐? 클럽 그 이상의 클럽, 뭐 이런 거죠? 네, 클럽 그 이상을 추구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약간 그 운동회 체육복 같기도 하고. 네, 여기는 바로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스타디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나 혼자 간다 바르셀로나 편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